네, 오리지널 컬렉션 시리즈 계속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우는 베트남에서 놀고 있고요. 네. 건우의 밴드 동료인 선우씨가 네, 오늘 또 오디오 엔지니어를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세요.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건우는 그냥 이제 베트남에서 귀국한 상태로 그대로 쭉 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정말 어설픈 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버즈비TV 예. 네, 새롭게 오디오 엔지니어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자퇴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퇴. 이거는 뭐 자기가 사직서 내고 예, 나간 뭐, 거니까 그거 안 말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날씨가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네. 며칠 있다 이제 겨울이 될 건데요 네. 얼음 얼겠죠? 네, 곧 얼겠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멋을 부리려면 가을 날씨 뭔가 막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네. 뭐 레인코트나 막 이런 멋진 그런 막 긴팔들 뭐 네. 이런 것들 즐길 시기가 한 달도 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꺼먼 옷 입으세요. 네, 멋 부리려면 지금 딱 부리시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월동 준비를 하셔야죠. 롱패딩 꺼내 놓으시고요. 네, 롱패딩 뭐 숏패딩 다 꺼내 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들 버즈비TV 식구들의 옷 또 복색들도 다 긴팔로 바뀌었어요. 네. 선생님도 지금 반팔이지만 자켓을 입고 오셨고요. 네. 네, 저도 이제 뭐 긴팔에 네. 뭐 최피님도 전부 다 아래위 긴팔 긴바지로 지금 이제 복색이 바뀌어가고 네.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감기 걸렸거든요. 네. 이 환절기에 뭔가 그 조금 막 이렇게, 에어컨 이렇게 바람이나 온도 조절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옵니다. 이게 확실히 확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때 감기 심하게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네. 건강 유의하시면서 건우는 그냥 반바지 입고 있어. 네, 우리. 건우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냉방병 조심해라. 그렇습니다. 요 짧은 가을 만끽하시고 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겨울 준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저희 오리지널 컬렉션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오리지널 컬렉션 쭉 몰아서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5개 연속으로 오늘 깁슨데이예요. 네. 오리지널 시리즈를 4대를 할 거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커스텀 컬렉션을 커스텀 드디어 컬렉션. 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간단하게 또 저번에 설명 매번 드리고 있지만 유깁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2019년 4월 29일을 기점으로 이제 이게 바지 사장님이 생일이야 생일 새롭게 이제 그 컬렉션들을 나눴는데 오리지널 컬렉션, 모던 컬렉션, 커스텀 컬렉션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커스텀 컬렉션은 오늘 하는 58 그리고 또 59 등등 네. 이렇게 연도가 붙은 그 딱 정말 그때의 모델 리이슈하는 느낌으로 가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커스텀 컬렉션으로 가고 그렇죠. 우리 이제 오리지널 컬렉션에는 스탠다드와 트레디셔널이 매년 나오던 모델들이 이제 통합돼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안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2018 뭐 스탠다드, 2019 스탠다드 이런 거 없이 네. 레스폴 50년대, 네. 레스폴 60년대 오리지널 컬렉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컬렉션에는 뭐 TB 옐로우, 레스폴 TB 옐로우 네, 그런 뭐, 거 뭐 우리가 네, 그리고, 알고 있었던 모든 네. 것들이 네. 레스폴 주니어, 토바코 버스트, 뭐 네. SG61, 뭐 스탠다드, 뭐 스페셜 주니어, 그리고 ES34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들이 오리지널 컬렉션으로 대부분 들어가게 되고요. 모던에는 개량된 모델들 레스폴 SG 모던 그리고 네, 레스폴 스튜디오 트리뷰트 네. ES235 뭐 335 모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그 컬렉션이 모던 컬렉션이고요. 네. 커스텀 컬렉션은 연도가 들어간 리이슈 네. 모델들 이게 커스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도 정돈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지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리지널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깁슨 스탠다드가 지금 출시가 되면은 그 우리가 뭐 2019, 18 이렇게 뭐 한 400 정도 호가에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가격대가 살짝 떨어져서 300만원대 초반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하게 될 레스폴 스탠다드 50년대 P90이에요. P90 모델이 326만원. 저희가 저번에 한번 했었죠. 예. 60년대 요건 P90 모델 아니었고 그냥 예. 일반 모델 그냥 60년대 모델이 326만원. 아 똑같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첫 시간에 할 기어는요 USA SG 주니어거든요. 네. 그리고 SG를 3시간을 연속으로 해볼 건데 저희가 그때 SG 스탠다드 60일 모델을 네, 했었어요. 그거 그게 그냥... 235만원이었거든요. 이것도 오리지널 컬렉션. 네. SG 스탠다드 60일이 235, 오늘 SG 주니어는 182만 7천원. 이게 그러니까 SG 스탠다드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전. 그리고
이제 6일에서 추가로 조금 옵션이 붙은 마이스트로 비브롤라가 261만원 그 다음에 사이드웨이스 비브롤라가 261만원 똑같네요. 3개 연속으로 SG를 짜자작 해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피구공 달린 레스폴 스탠다드 골, 50년대 네, 그 다음 시간에는 레스폴 스탠다드 리이슈 58, 1958 커스텀샵 네. 커스텀 컬렉션에서 651만원 그래서 오늘 점입 가격 시리즈입니다. 네. 100만원대, 200만원대 2개, 300만원대, 600만원대 이렇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깁슨을 저희가 속속들이 모델 나오는 대로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SG 주니어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단촐하죠? 네, 스펙 살펴볼게요. 203만원의 전속가에 네, 182만 7천원의 할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딱 10% 할인 적용해 줬네요. 메이드 인 USA 101cm 전장에 101cm 좀 낯설죠? 네, 1cm가 더 커요. 101cm 전장이 2.86kg, 33+2mm, 12프렛 뒷돌레는 78mm고요.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넥, 그리고 빈티지 디럭스 화이트 버튼 헤드머신, 그라프텍의 너트 43.05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 305mm 지판공률 반지름, 그리고 224.75인치 629mm 네, 깁슨 스탠다드 스케일 가지고 있습니다. 22 미디엄 점퍼 프렛이고요. P90 도기어 픽업이네요. 원볼륨 원톤, 그리고 핸드와이어드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 그리고 브릿지는 랩어라운드 요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어우 좋다. 지금 팬더 클린톤이고요. 주섬주섬 치는 이유가 뭐 할 게 없습니다. 네, 주섬주섬 네. 쳤다는 표현 굉장히 네, 참신하네요. 네. 네, 그냥 든든한 네. SG 소리 잘 나옵니다. 네. 마샬로 바꿨고요. 와, 생각보다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클린턴이. 그때 이게 6일 스탠다드 60일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두텁게 빈티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네. Sounds Good 이렇게 해서 9.0, 9.0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사운드가 좀 더 라이트한 느낌이에요. 네. 말 그대로 주니어라는 느낌을 사운드적으로도 조금 더 가볍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이트 느낌. 이거 픽업 하나를 아주 스윗 포인트에다 박았나 봐요. 그냥 아주 네. 짭짤한 게 네. 좋아요. 저 팬더의 레드락입니다. 좋습니다. 짭짤하다는 그래. 느낌 잘 어울리네요. 네, 마샬의 마샬 게임. 강력하네. 이게 짭짤해가지고 그 톤이 이렇게 막 과도하게 부스트돼 예. 있거나 부밍이 막 저역대가 많거나 이래서 부담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고 예. 라이트하고 깔끔해서 오히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선생님 아까 주섬주섬 하셨다 예. 하셨는데 주섬주섬 주섬먹기 좋은 짭짤한 예. 과자 예, 그런 톤입니다. 손이 계속 가는 과자. 네, 새우깡 같은 톤. 이게 메이킹을 해서 비브라토를 좀 넣었는데요.
참 적당하네요. 좋습니다. 좋아. 뭔가 좋아. 맥주 중에서도 막 청량감이 있는 그런 라이트, 네. 드라이 이런 거 마시는 것 같은 네. 깔끔한 느낌. 좋습니다. 맥주 맛으로 따지자면 저기 태국 맥주 말고 필리핀 맥주. 필리핀 맥주? 저거 뭐죠? 쌍미겔. 네, 쌍미겔 맛이. 네. 쌍미겔 느낌. 네, 반주에 묻혀서 들어오겠습니다. 어우 짭짤해. 짭짤하고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계속해서 먹을 수 있을 네, 지구력 있는 돈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SG 주니어는 확실히 6일 SG에 비해서 조금 더 기름기를 뺀 듯한 담백한 느낌으로 타겟팅을 분명히 다르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럼 빈티지한 느낌이 어떤 두툼함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저는 이쪽 SG 주니어 쪽 그렇죠. 굉장히 괜찮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시청자 한 명 드릴게요. 2547화입니다. 2547화 팬더 US의 레리티 레드 마호가니 탑 텔레캐스터였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뭐 이상한 것들이 레리티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분 닉네임 처음 보는 닉네임 좀 충격적이네요. 우리 누나 인베이 닮음. 너무 현실 남매 같은 거. 누나가 미인이시다는 얘기. 아니 인베이의 옛날 꽃미남 시절을 생각해 보면 미인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웃긴. 우리 누나 인베이 닮음. 네. 그거 써먹어야 되겠는데요. 네. 네. 뭔가 이 기타 소리가 어 나야 하는 느낌. 이거 느낌 설명하기 되게 어렵네. 네. 네. 아니 그 저기 달아주신 분 닉네임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우리 누나 잉베이님 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한 번 더 딴따따다님 딴따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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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중중자중 같은 딴따따다 아 이거구나.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딴따따다님 네. 네. 더 이상 나를 짬 타이거라 부르지 마라 라고 하는 듯 하네요. 기탐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갑자기 딴따따다 네. 네, 두 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설명드릴게요. 예, 손이 가요 손이 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손이 가요 손이 가 이 SG가 손이 가요. 네, 손이 가요 SG 손이 가요. 아. 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질리지 않는 담백 짭짤함 네.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되게 힘듭니다. 계속 손이 가요. 네, 질리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그쵸. 힘든 얘기입니다. 그렇죠. 짭짤한데 또 느끼하면은 먹다가 금방 질리고 예. 담백하기만 하면은 안 땡기고, 안 땡기고. 예. 예. 적당히 짭짤하면서 예.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게 담백한 그런 느낌. 손이 가는 손이 가는 SG 예. 오늘 SG 주니어 같이 보셨습니다. 좋다. 네, 네. 괜찮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다시 진해질 거예요. 6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SG 스탠다드 또. 6일 마이스트로 비브롤라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사이드웨이스 비브롤라 이름은 되게 있다. 멋있죠. 마이스트로 비브롤라 네, 261만원짜리 줄 다 틀려. 한 번만 누르면 네, 그렇습니다. 튜닝 나가는 거에 마이스트로죠. 네. 네, 다음 시간에 마이스트로 비브롤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점수 드려야죠. 네. 182만 7천원이요. 쌍아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이 정도면 사실 요새 뭐 SG 200만원 시대에 뭐 저렴한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픽업이 너무 하나 달렸어. 아 네. 너무 심심해요. 하나 둘 셋 8.5 9.0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SG 주니어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60일. 아, 좋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비브롤라. 네, 멋은 있어요. 네. 진짜 멋있는 건 사실이에요. 멋있는 네, SG로 비브롤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뿅뿅.